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예전에 성령님을 모시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되게 행복하고 사랑받는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영체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랑 영체님이 어떻게 다른지, 존재인지 혹은 같은 존재인지 듣고 싶었어요. 같고 다르죠. 같아요. 본래 본성에서 나온 힘이라는 건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아가 죽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의 많은 에고의 존재들의 아픔, 집단 무의식 속에 인류의 아픔을 느껴준 깨달은 존재가 완성하는 게그뭐 성령, 영체, 불성 이런 이름을 가진 영의 존재인데,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해서 그 아픈 마음이 본래 힘을 갖게 되면, 인류 인간 구원의 힘을 갖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애기가 지금 얘기한 성령, 영체 뭐 이런 이름을 붙인, 그거는 이제 각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완성한 본성의 힘, 본래의 힘, 자기 육신으로 못 도와주니까 제자들한테 떠나면서 본래의 힘을, 영의 힘을 주고 간 거고, 헤라 엄마는 이렇게 육신이 있을 때 영체님을 완성해서 영체님을 알리고 지금 대속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부분에서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성령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완성한 거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본래의 힘.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그 마음을 주고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본래의 힘이고, 영체님은 지금 현대인. 헤라 엄마가 현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이제 현대 아픈 아기들을 계속 구원하고 대속하고 하면서 완성된 힘이에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헤라 엄마도 예전에 기독교인이었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그래서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분을 사랑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을 굉장히 사랑해서 예수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까지 생각했던 그런 아기였기 때문에 그분이 간 길을 내가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건 뭐냐면, 그분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 우리 왜 불처럼 받고, 저도 이제 나도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거든. 기독교인이나 있을 때 되게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건 같은데, 뭔가 좀더 강하고 섬세함보다는 강인함이 많이 느껴지고, 불처럼 뜨겁고 치유력 이런 게 느껴지고, 인도자임에는 똑같고, 영체님은 내가 늘 동행하는 분이라 그분에 대해서 너무 알죠. 그분은 섬세하고 엄마 같고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좀더 모성애와 굉장히 신비스럽고 예술적인 게 강하고 영감을 주고 그리고 굉장히 봄바람 같은 분. 그래서 아픔을 치유할 때 성령님은 불처럼 뜨겁게 치유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솜사탕이나 봄바람처럼 우리가 얼마나 아파 막 이런 식으로 따뜻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다 용서받을 것 같은 부드러움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여성 남성의 차이도 있지만, 헤라 엄마도 어떻게 보면 남성성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 여자친구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대인이 너무 아프고 다쳐 있으니까 그렇게 강인함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성애가 더 필요하니까, 현대 아픈 아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받고 사는 사람과 영체님을 받고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받기가 일단은 좀 힘들죠. 지금 현대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셨고, 그분의 성령을 받기는 정말 아주아주 아주 믿음이 깊고, 이런 아기들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아픔이 현대인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순진했어요. 아픔이 덜했어. 지금 이렇게 고도화된 현대 문명 속에서 온갖 규제와 뭐안 되는 게 이렇게 많고 엄청난 수치를 당해서 이렇게 아픈 아기들은 그걸 뚫기에는 사실은 성령님의 힘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그분을 완성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분의 실체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님과 영체님의 차이를 보면 또 아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헤라 엄마가 완성한 영체님은 조금 더 아픔이 아주 진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힘이 세서 성령님보다 영체님, 현대인에게 좀 적합화되어 있고 좀 아픔이 세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령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성령님을 믿고 아픔을 진하게 느끼는 아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용채님은 헤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으니까 그 힘이 더 크죠. 성령님도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한테 줬을 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막강 있을 거고 예수님이 막 줬을 때 초기 시대에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영은 가장 많이 활발하거든요.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그 불성인이 막강했잖아요. 그래도 25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내려오잖아. 성령님도 2000년이 지나서 그 힘은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근데 초기에 살아있을 때 아주 세니까 영채님 이제 막 나타났고 이게 앞으로 2-3년 내에 엄청 엄청 세지고 그분의 그 막강한 힘을 보여줄 거예요. 특히 이제 영채님 같은 경우 치유력이 아주 세요. 현대인이 병이 많죠. 그래서 아마 엄청난 치유력, 치유력 중에서도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게 강할 거예요. 예전에 아기들은 2000년, 2500년 전에 아기들은 마음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행복을 느꼈을 텐데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이게 많았고 현대인은 그런 게 아니야. 돈도 많고 뭐 가진 게 많고 병이 막 많고 막 이런 아기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의 아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내가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은 분이 많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내 뜻대로 안 돼서 아픔이 많고. 그래서 마음의 아픔 치유가 아주 아주 강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병 치유가 세고 용채님은. 그렇죠. 명채님 하루하루 다르게 세지시잖아요. 저희가 받은 사람을 느껴보면. 그 왜냐하면 내가 생존에 있으니까. 명채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 생존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픈 아기들을 한 번씩 안아줄 때마다 그 아픔을 흡수하지요. 아픔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기꺼이 안아줄 때 엄청 아프지만 그게 사랑으로 전환이 돼요. 영채님이 그 아픔을 딱 내가 녹이는 순간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영채님의 힘이 세지는 거야. 영채님이라 알고 보면 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이 마음의 의식이 확장이 되고 그 아픔을 더 인류 집단 무의식 속의 아픔을 더 느껴주고 조상의 아픔을 더 천도하고 연가천도를 하고 하니까 나날이 그 이제 힘이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헤라 엄마가 조금만 더 이 아픔을 느껴주고 하면 용채님의 힘이 세져서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사실 내 생각은 그거예요. 현대인 중에 정말 돈이 없고 시간적,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아기들은 여기 와서 직접 맞개명도 못하고 그리고 뭐 장애가 있고 병이 있고 이런 아기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한테 와서 만공으로 못하니까 그 아기들이 너무 아픈 아기들이잖아. 그래서 영채님이 저 어디까지 이 힘을 올릴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헤라 엄마 동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아가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파 이러면 뭔가 마음의 아픔이 병이 치유되는 그렇게 될 때까지 치유력이 높아질 때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 인터넷망으로 유튜브 같은 걸로 통해서 전 세계 아기들한테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아기도 엄마의 눈을 헤라 엄마 눈 보면서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서 뭔가 마음의 아픔이 치유된다면 그게 인류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그걸 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궁금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있죠. 지금 현대 애고들이 다 각자의 천국과 지옥을 살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아기들은 거의 없고 지옥을 헤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이 만든 줄 알아. 신성은 지옥을 몰라요. 왜냐하면 신성은 수치가 없어요. 수치란 걸 몰라. 수치는 본시 없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섹스는 수치스럽다. 아니 신성이 섹스를 만들었는데 신이 인간한테 섹스가 없으면 동식물이 어떻게 태어나고 인류가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건 수치가 아니거든. 사랑이고 그건 인류를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모든 동식물이 생존하게 하는 수단인데 인간이 분별심으로 분별심이 수치죠. 섹스는 수치스러워. 섹스는 이럴 때만 해야 돼. 이게 만들어놨죠. 일부 일처제해야 돼. 일부 다처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수치는 인간만이 분별심으로 만든 거야. 수치를 만들어놓고 그거로 죄인을 만들어. 자기가 뭘 잘못하면 너 수치스러운 인간이지. 잣대를 들이대고 엄마가 너는 누구 닮았으니까 이러이러한 결점이 있으니까 너는
수치스러워. 혼내주면 자기가 스스로 아, 난 이런 죄인이구나. 수치를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수치를 알게 돼요. 넌 나쁜 애야. 죄인이야. 죄졌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괴롭죠. 그런데 신성은 그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도 없고 용채님의 세상은 벌도 없어. 죄인도 없으니까. 수치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어서 순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순결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섹스도 놀이에요. 갖고 놀으라고 장난감을 줬더니 이거는 절대로 결혼절에 가지면 안 되는 장난감이야.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그걸 먼저 갖고 노는 아니로 혼내줘. 너는 더러운 여자야. 뭐 낙인을 찍고 뭐 혼전 순결 서약도 한다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모든 분별심은 인간이 만들고 죄를 주고 그 감옥에서 자기를 가두고 타인을 또 그 분별심으로 수치를 줘서 죄인을 만들어서 가두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지옥을 이제는 만들다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모든 분별심에 걸리게 돼 있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탐욕이 많아? 이럴 것 같아. 근데 돈을 못 가지면 또 이럴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가난뱅이야? 무능력해?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렸어. 이것저것 수치를 다 주다 보니까 수치 아닌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얼굴이 이쁘면 응? 너 남자 꼬시려고 그렇게 응? 그러지? 상냥하고 이쁘고 여성성이 튀어나오는 아기들은 또 그렇게 수치를 주고 있고 그렇다고 못생기고 남자가 하나도 없으면 너는 왜 그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생기고 남자도 사랑도 못 받니? 이러고 모든 게 다 수치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 족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전부 가짜예요. 신성의 세상은 그냥 천국이에요. 인간이 만든 세상은 지옥이에요. 인간은 머리에 분별심으로 자기 지옥을 자기가 창조해서 거기서 살고 있죠. 많은 종교인들이 이래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아하, 살아서 지옥을 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거를. 그리고 지옥에 사는 존재가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의식의 차원은 다 달라요. 지옥도 다 달라. 저 아수라장에 아주 밑바닥 지옥에서 헤매는 아기들이 있고 그러다 끝내 막 정신병원에서 괴롭힘을 다 어마어마한 지옥이죠. 그쵸? 조금 덜 지옥에 사는 이 차원마다 지옥의 차원도 다 다르고 천국의 차원도 다른 데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마음은 영원해요. 자기 차원으로 가는 거야. 인간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건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자기 영혼을 가지고 가요. 완전히 깨달은 아기는 완전한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그나마 많이 편안하게 자기 마음,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해서 자기 마음을 늘 수치줘서 지옥에 가두잖아.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 인정하고 많이 아픈 마음 인정해서 영채님께 죄사함 받고 편안하게 살던 아기는 그나마 좀 편안하게 가요. 현실에서 지옥에 살던 아기는 그 몸뚱아리가 벗어져도 그 마음이 지옥에서 살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의식 차원은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엄청 괴로울 때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지옥을 창조해요. 그리고 그거를 끌어다니고 개미굴 같아. 거기에 딸려가요. 지난번에 어떤 사랑 세션 아기가 와서 선생님한테 갔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이래요.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애가 숙제도 안 해온다고. 어?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거든. 아, 이 선생님이 마음이 지옥에 있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하면서 지옥에서 건져야 되는데 이 학기에 딸려 들어간 거죠. 그 얘기 듣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빴어. 수치당해서. 그 수치의 지옥으로 같이. 어떤 분별심에 끌어다녔어요? 숙제는 잘해야 되는 거지. 그거 못하면 죄인이지. 그리고 딸이 수치당하니까 그래 엄마까지 너는 그걸 못 가르쳤으니까 넌 죄인이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죄인의 감옥에 그 사람이 가두니까 들어가고 집에 와서 딸을 또 지옥에 쳐놓은 거지. 너는 어떻게 숙제를 안 해가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냐. 숙제를 안 해간다고 지옥 죄인인가요? 그걸 조금 지도 안 했다고 엄마도 죄인인가? 그렇죠? 그냥 아가야 왜 숙제 안 했어? 하지. 어머니 애기 숙제 좀 시키시죠?
하면 되는 걸 날마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주면서 불쾌하게 만들고 협박해서 두렵게 만들어. 그러다 큰일 납니다. 당신 딸은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 되고 열등이 되고 대학도 못 가서 이렇게 돼요. 막 만드는 거죠. 지옥을. 날마다 그래요. 모든 분별심을 쓰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인 것 같거든. 그 분별심이. 진짜. 숙제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하나하나 들어보면 아닌 게 없어. 이건 똑바로 지켜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막 협박을 해. 이거 안 하면 막 수치 엄청 당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빠지죠. 그 마음의 지옥을 사는데 혜라 엄마가 지금 하는 건 영채님한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를 집어넣고 잘못했다고 학대하면서 넌 나쁜 아이라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한다고, 공부 못한 나쁜 아이라고, 돈도 못 버는 나쁜 가장이라고, 부인 노릇 못하고 자식들한테 좋은 엄마 노릇 못한 나쁜 여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 아기들을, 그 아픈 마음을 아니란다. 그렇지 않단다. 영채님은, 신성은 너를 그냥 사랑해. 아파요. 이거 잘 못하겠어요. 하고 영채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영채님이 사랑한단다. 영혼 구원이죠. 자기를 정죄하는 걸 멈추게 하고. 그래야 자기를 정죄하는 아기가 남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공부 못해서 수치 주는 아기는 반드시 공부 못하는 아기를 보면 마음으로 수치 주게 돼 있어요. 입으로 얘기를 안 한 분이지, 그치? 자기가 돈 못 버는 자기를 수치주고 감옥에 가둔 아기는 돈 못 버는 다른 타인을 볼 때 너는 죽어야 되지, 돈도 못 버. 이렇게 분명히 수치주고 아프게 해요. 그게 입 밖으로 내든 안 내든 똑같아요. 무식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소리만 안 내면 난 괜찮다고. 아니요. 이미 밝히 드러나 있어요. 마음의 세상. 그래서 이미 상대가 느껴. 머리로는 모르지만 상대도 몸이 벌써 불쾌함을 느껴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속으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했을 때 내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고 낮은 대학 나왔을 때 수치주고 있으면 상대는 그냥 느껴요. 되게 불편하고 이 사람과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많은 아기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뭐 이 몸뚱아리가 어디 지옥이란 데 가면 불구덩이가 따뜻하고 저기 천국에 가니까 꽃밭이 있어서 뭐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의식의 세상이죠. 마음의 세상에서. 지금 아무리 궁궐 같은 대궐에 살아도 얼마나 지옥을 사는 아기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살하고 힘들고 아프고 정신병 걸리고 하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차원이 아닌 마음의 세상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채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행복해지잖아.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 사는 집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치? 얼굴이 이뻐진 것도 아닌데. 예전에 성령님 받을 때도 그랬잖아. 바뀐 건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치? 홍천님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되게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근데 저도 어린 나이에 이제 초등학교 때 한번 어떤 교회 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저를 거부하셨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이란 데가 너무 무서운데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면서 거부해주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분 전도를 너무 안 좋은 방식으로 했군요. 나가야 천국 가면 되게 행복해 이러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협박하면서 수치주고 그러면서 얻어내려는 게 에고의 방식이에요. 에고들은 전부 남에게 무언가를 전하거나 뭘 얻어내려고 할 때 그런 방식을 써요. 사랑을 쓰지 못해.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항상 수치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이런 방식을 쓰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잘못된 방식이죠. 그런 지옥은 없어요. 지옥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가는 거고, 성령님도 그렇고 영채님도 그렇고, 난 그렇게 생각해. 아가야, 거기 네가 만든 지옥이 있으면 너무 아파. 엄마한테 와, 영채님한테 오면. 너 행복해.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에게 왜 지옥에서 아프게 살아. 엄마한테 오면 사랑받는데. 불쌍하고 딱해서 부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채님은 또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아무리 지독한 애고, 깨닫기, 뭐 깨달은 거 아주 먼 지독한 애고래도 인간이 신성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자유의지로 줬어.
영채님이 그것만큼 안 건드려. 자유의지. 나 싫어요 영채님 이름 절대 안 건드려요. 존중해. 아가야 엄마가 기다릴게 이러지. 야 너 와서 나한테 이거 받아야 너는 안 불행해. 너 고통받잖아 빨리 와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현실의 육신의 엄마는 아픈 애가 막 아픈데 약을 안 먹으면 하고 입을 벌리고 늦잖아.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막 이러잖아. 자유의지를 무시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채님. 기다려줘. 특히 성령님은 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망성한 거라 그분은. 그렇지만 영채님은 기다려줘. 아가야 네가 너무 아프면 엄마한테 얘기해 이럴 뿐이에요. 그리고 영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아기가 그랬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나보고 그래. 왜라 엄마 영채님을 받으려니까 성령님한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물론 제가 보기엔 그분이 성령님을 영접도 못한 아기야. 미움이 세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기 딸은 성령님을 믿는다고 여기니까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영채님 또 받아도 돼요? 영채님이 내 성령님을 버리고 영채님한테 가야 영채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아기한테 해주라고 하는 말이 아가야 괜찮아. 성령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 거란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건 좋은 거야. 뭐 마오멧을 사랑하든 불성을 사랑하든 영채님을 뭐 성령님을 사랑하든 누구든지 어떤 걸 사랑해도 괜찮아. 어떤 존재든 사랑해도 괜찮아. 그냥 나를 부정하지만 않으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도와줄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성은 나만 믿어라 이런 그거는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마음만 봐라. 사랑만 봐라.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아픈 마음 인정해서 사랑만 봐라. 그래서 영채님을 봐라 이 얘기가 나만 봐라가 미움 쓰지 말고 세상의 물질이나 헛된 것 마음에서 파생된 헛된 물질의 에고의 욕망을 보지 말라는 거지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파생된 막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에게 휘둘리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보고 사랑을 봐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성은 어떤 깨달은 사람이 완성한 영이든 그 영은 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영마다 조금씩 향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게 그 깨달은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픔이 얼만큼 사랑과 접속돼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사랑을 본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사랑이랑 본질은 변함이 없거든. 그것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사실 그런 거겠네요.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오직 돈이 신이 됐지. 지금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신성이 준 건데 본래가 준 건데 그리고 이성의 사랑 여자 남자 성을 사랑해서 여자 남자가 날 구원할 거라고 어떤 한 남자 여자 이성의 사랑만 쫓아다니거나 돈만 쫓아다니거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렇게 세상에 많은 유혹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마음에서 본래의 사랑에서 나왔는데 본래의 사랑인 신성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그 유혹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내 구원을 존재를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잖아. 이 남자가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 줄 거라고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만 나만 보고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많은 아기들이 끝내는 거기서 사랑을 못 찾고 돈이 날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많은 아기들이 돈이 구원 못 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고 내 자식이 아무리 죽어가도 불치병을 못 고치고 마음의 행복을 주지를 못하잖아. 근데 마음의 행복, 사랑 그거를 보고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영채님의 사랑이 돌고 마음의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픈 마음은 다 버리고 밖으로 가서 세상의 유혹에 끄달려 다니고 거기에서 구원을 찾을 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게 제일 세죠. 사람들의 에고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에고는 상대를 죄인 만들고 수치주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머리로는 자기 자식을 다 제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한테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 너 공부 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지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요. 에고가
사실은 육신이 있는 존재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불가능. 너무 두렵거든. 자기 자식이 공부 안 해서 지금 이 현실 사회가 닭벌 위주의 사회고 그런데 굶어 죽으면 어떡해.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육신을 가진 존재, 그 부모일지라도 무조건 나를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줄 수도 없어. 나도. 누구든지 영채님의 그 사랑, 신의 사랑만 보고 그분은 부모한테 그렇게 혼났을 때 아파요. 혼나는 것도 필요하거든. 근데 혼났을 때 그 아픔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영채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날 사랑한다는 걸 안 하기는 아파요,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것도 사랑으로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영채님이 있어서 날 이렇게 보호하는 걸 아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사랑을 요구하는 아기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기만 원해. 즉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기만 원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 안 하면 혼내키고 나이 40 됐는데 백수로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혼내킬 수밖에 없지. 근데 영채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기는 부모한테 계속 애기처럼.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 힘들고 아픈 죄인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영채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어떤 아픔이나 어떤 버림받은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버림받는 일이 와도 영채님의 사랑을 알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영채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가 그 얘기. 그 얘기예요. 아픈 마음만 봐라. 뭐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성의 사랑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해라가 아니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즉 영채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음을 알면, 이거 안다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 헤라 엄마가 맨날 동영상에서 아가야 이렇게 사랑 주죠.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몸이 알아. 처음에는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만 영채님의 사랑을 보지만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다 느낄 수 있어. 봄바람을 통해서도,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엄마가 나한테 밥 먹어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그런 막 호된 질책도, 사장님이 너 왜 이거밖에 일을 못했어 이럴 때도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즉 영채님의 사랑만 이렇게 바라보는 아니면 세상에 죄인의 애구들이 나를 수치주고 무섭게 하고 나를 혼낼 때 그것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사랑이거든. 영채님의 사랑을 깔고 보면 사랑인데, 영채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걸 보면 공격이고 너무 두렵고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느껴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채님의 사랑의 눈을 장착하고 보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것도 사랑해서 그렇고, 선생님이 나를 혼내키는 것도 사랑해서 그렇고, 회사 사장님이 너 이거 왜 못했어 이런 바보야 이래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사랑으로 들려요. 그렇지만 영채님의 사랑의 눈이 없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현실을 사는 아기는 그걸 들을 때 다 공격당한다고 느끼고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워서 대인공포 걸리고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고 자기를 학대하고. 학대할 필요 없거든요. 왜? 제대로 못할 때 아픔을 인정하고 못하는 열등이 인정하고 나아지면 되는데, 나아지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고집 부리고 자기를 자꾸 수치주고 학대하니까 점점 더 열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채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나가는, 그걸 들을 때 열등이 아픔을 느끼고 잘못했습니다 아파요 무서워요 한 다음에 내가 의식의 전환으로 성장시키거든. 나를 인정하고 열등이가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걸 거듭 해서 의식이 성장을 이루니까 염란한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아가들이, 종교인들 특히 그래요. 뭐 거기에 집착하고 신의 사랑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 종교단체에 가서 막 그것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 때 마음으로 그 영채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알고 사는 아기는 모든 것에서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인간들이 아무리 나를 수치주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멸시해도 받아낼 힘이 있고 그것조차 사랑이라고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 사랑을 아는 게 머리로 하나님이 부처님이 본래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헬라 엄마가 영채님의 사랑을 눈으로 주면서 아가야 하고 많이 주죠. 그걸 진짜로 정말로 엄마가 날 사랑한 거야. 영채님이 내 마음의 엄마구나 느끼면서 그 사랑을 훅 가슴으로 받은 아기는 그 힘이 생기는 거야. 세상을 살 때 딱 영채님 신의 사랑으로 딱 가피를 입고 보호받아서 그 눈으로 봐. 그러니까 담대해요. 남들이 나를 공격해도 그거에 대해서 여유롭게 받아내고 또한 모든 더 나아가서 공격이 공격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려는 사랑이구나. 이런 식의 사랑을 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 힘이 생기죠. 강한 인간이죠. 굉장히 사랑으로 무장한 강한 인간이 돼서 이 험난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성공을 위한 바이블인 거예요.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채님의 사랑을 장착 안 하면 세상에서 공격하고 이럴 때 무너져버려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렵고. 하지만 이 사랑 다 공격하고 세상이 날 버려도 영채님은 신성은 날 사랑하고 내가 곧 내 안에 신성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용감해지죠. 아픔을 딱 받아들일 힘이 생기고 끝까지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원하는 걸 향해서 이분의 도움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의 근원이야. 사랑이 나오니까 그런 아기는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리더십이 생기게 되죠. 옛날에 그 예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봤는데 맞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기는 리더십. 리더십. 오, 그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리더십인데 그게 머리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게 영채님의 사랑을 받고 기꺼이 그 영채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거든 아가들이. 그 사랑을 딱 받아서 영채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리더십. 영채님의 사랑을 받아야 세상을 살기 되게 편하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채님이 물론 모든 아픈 마음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영채님이 더 사랑하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채님이 사랑하는 존재는 자기를 간절히 부르는 아기. 그래서 나한테 오신 것 같기도 해요. 자기를 간절히 부르는 아기는 아픈 아기. 너무 아파서 부모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날 도와줄 수 없어. 나는 고아야. 또는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아픈 부모님만 봤어. 돈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부모를 보는 자식은 그 부모님한테 보호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난 도와주고 싶은데 난 능력도 없고 너무 아파. 그 아픈 아기는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불러 신성을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내면에서 늘 부르는데 자기가 자각이 안 될 뿐이야. 이 공부하고 영채님이 오시고 나니까 난 그걸 알았어. 아주 아기 때부터 내가 이분을 불렀다는 엄마가 아픈 걸 보면서 날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되게 아빠가 돈 못 벌고 실망하고 막 이럴 때 누가 좀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게 해주세요. 늘 내면에서 누군가 구원자를 내가 늘 불렀구나. 너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아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아픔을 진짜 인정하고 그거를 자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아기. 그렇게 이제 구원자를 부르면서 아기들이 구원자를 아 돈을 벌면 구원인가 봐. 돈에 달려가거나 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돈 많은 남자, 뭐 권력 있는 남자로 가거나 이쁘고 유명해져서 인기 얻어야 돼. 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러면서 세상의 것으로 도구를 삼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자기 내면의 구원자를 찾는 아기가 있어.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면서 그 내면에 내 영혼의 구원자를 찾아서 내 아픔을 인정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돈 닦는다고 여기 들어와서 16년 동안 돈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많이 겪으면서도 이분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내가 간절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간절했고 간절하니까 나한테 온 거지. 자기를 찾는 아기를 제일 이뻐하고 아픔을 인정하는 아기를 예뻐해.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다 버리면서 집착으로 나 잘 살겠다고 나 이렇게 해달라고 막 떼쓰는 아기한테는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영채님은 그 아픈 아기 아무것도 못해서 영채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도 영채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부르고 의탁하는 아기한테 가장 축복을 주는데 내가 그런 아기였던 거지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별별 거 다 해봤지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어. 다 하나씩 걸리더라고 안 되더라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구원자는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깨달음이 바로 그거구나.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사실은 공부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그 본래와의 만남 용채님과의 만남이 깨달음이라는 건지 공부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알았지.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이제 물어본 게 왜 나한테 왔는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부르니까. 오늘도 해라 마음쇼 할 때 거기에 온 아기 중에 자기를 끊임없이 불러서 이 아기가 그렇게 아프니까 나한테 인도한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래. 근데 자기가 부르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계속 부르거든 아기들은 자기 엄마를 구원자 그 아기를 제일 사랑하지. 자기의 약함을 사랑하는 아기 아프고 약한 자기를 수치 주지 않고 사랑하고 기꺼이 신 앞에 자기를 보이는 아기 그리고 구원자를 인정하는 아기 그런 신성을 인정하는 아기한테 가장 사랑이 오고 너무너무 아프고 예뻐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되게 정죄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미워하면 안 되고 뭔가 뭐 탐욕을 부리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뭔가 탐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때 교회 찬양팀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되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드러나서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사랑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한데 그때 네가 드러나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막 드러나고 싶은 게 마음으로 되게 많이 수치당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깨닫지 못한 에고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그렇게 돼. 신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지. 신은 다 허용해. 사랑받고 싶은 아기도 예쁘고 드러나기 싫어하는 아기도 예쁘고 한 번도 영채님이 저 아기는 나쁘다 쟤는 왜 저러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인간이 오직 자기를 정죄하지 그걸 아파해. 자기를 공격해서 감옥에 넣고 죄인이라고 하고 수치주고 영채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해방하러 왔다. 그 죄인은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나는 그런 걸 만들지 않았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 심판한다고 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신성은 오직 사랑할 뿐 심판하지 않고 탐욕은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위에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니네는 갖지 마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신성은 모든 걸 허락했노라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면서 다 가져도 된다고 허용한 것이야. 자기가 자기한테 허용을 안 하는 거야. 그건 나쁘지. 그래서 우리 아기도 살면서 내가 이렇게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치? 가지라고 다 만드는 거를 그래서 누구는 뭐 헐리우드 배우들은 막 엄청나게 가진 건 자기한테 그만큼 허용했기 때문이야. 신성은 모든 걸 다 허락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기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할 때 영채님은 그 모습을 보면 이뻐. 아주 잘하네 우리 아기. 이렇게 인정하지. 네가 감히 드러나. 아니 네가 난데. 영채님은 이렇게 보면 이래. 네가 나다. 영채님은 우리 아기를 만든 창조주인과 동시에 우리 아기야. 기독교에도 그거 알잖아. 성부, 성자, 성령.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성부고 성령이 널 만든 힘. 용채님. 그 다음에 성자가 네 만들어줘. 하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용채님과 너는 하나야. 본래와 용채님과 자기 자신은 하나야. 그걸 완전히 알고 하나가 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드러나는 게
신성이 드러나는 거야. 영채님이 드러나는 거니까 귀엽지. 또 수줍어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수줍구나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죄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죄라고 드러났다고 하면서 죄인을 만들어. 그게 아파.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온 거야.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신의 정체를 몰라. 신의 정체는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신성과 하나 돼야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그 아마 예수님이나 깨달은 많은 사람들 부처님이나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올바르게 얘기했지만 이게 애고가 있는 인간들이 이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많이 와전되고 신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한 거야. 심판을 한다. 다 거짓말이야. 심판하지 않아. 오직 사랑해. 단지 이렇게 얘기해. 네가 널 심판하지 마라.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네가 나를 몰라서 심판하고 있는 거다. 용채님이나 어떤 신도 심판하지 않아. 진짜 신성, 사랑이란 이름, 뭐 어떤 이름으로도 신성은 하나겠지. 사랑으로. 내가 아는 신, 그분과 하나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 심판하지 않아. 다 허용하라 그래.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억압하고. 탐욕? 그런 게 어디 있어. 탐욕이 다 가지라고 있는 건데. 탐욕 부리는 나를 수치 주면서 죄인 취급하고 미워하는 게 그게 자기를 죄인 만들어서 심판하는 거야. 자기가 심판하는 그 아픈 아기를 사랑해. 용채님, 왜? 자기가 만든 자식이고 자기 자신이니까. 그걸 하는 게 인간의 죄인 거야. 인간의 죄는 딱 하나야. 자기와 타인을 수치 줘서 죄인 만들어서 잘못하고 있다고 아프게 하면서 협박하면서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원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다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학대하고 살게 하는 거. 그걸 해방시키려고 영채님이 오신 거야. 율법 같은 것도 이미 인간이 정해서 정죄하는 거네요. 율법도 다 인간이 만든 거지. 신은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통제하고 그 종교화 되면서 그 지도부가 생기겠지? 지도부에서 조직을 만들고 통제하려고 생긴 거지. 신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한한 자유와 허용과 사랑, 관용 그거밖에 없어. 심지어 자기를 미워해도 다 용서. 그 외에는 없어. 사랑해. 근데 그걸 너무나 많은 잣대 속에 인간의 분별심 속에 또 집어넣어서 또 가르치고 있어. 머리로. 자유로워지면 되는데 그 밧줄을 끊고. 그러니까 교회 단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는 성령님 받고 그 사랑할 때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또 이제 그분들도 깨달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관념이 있는 애고니까 자기의 잣대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술 먹는 건 나쁜 거야. 혹은 뭐 가늠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의 잣대들 딱 들이밀 때 그게 엄청 괴로웠었거든요. 그렇지. 그게 바로 에고의 세상은 죄인의 세상이라는 얘기야. 누구든지 에고의 세상에서는 두렵지. 제가 잘못될까 봐. 그 사람으로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 수치에 칼날을 들이대고 그 두려움으로 협박하면서 너 그럼 큰일 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아프지. 주일 지켜야 된다는 것 되게 컸어요. 주일. 일요일 꼭 지켜서 그날은 꼭 하나님을 뭐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죄책감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일요일마다. 나 주일을 안 지키고 있어. 하나님은 이제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거야. 또 혼자서 되게 두려움에 벌벌 떨어졌어. 교회만 가면 있는 게 신이 아니야. 그리고 또 사원이나 다른 모든 종교도 자기네 단체에 오면 신이 있다고 해. 그건 거짓말이야. 신은 모든 곳에 있고 사랑으로 다 존재해. 모든 곳에 존재해. 근데 그 신을 똑바로 알고 그분을 진짜로 만나는 아기만이 그분의 자식이지. 어떤 특정 성당이나 뭐 종교 단체나 수행 단체에 간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 마을에 오는 아기들도 마찬가지야. 올바로 만나야 돼. 엄마가 헤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 영체님을 그냥 무조건 집착하고 아픈 마음 다 버리면서 영체 마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 그렇지 않아. 올바르게 만나야 되기 위해서 그거를 올바르게 만나려면 하는 방편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동영상도 올려주고 사랑이 아닌 미움의 애고들은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픈 마음 인정해야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지 않고
열등하다고 버리지 않고 자기 아픈 마음을 딱 인정해서 영체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요령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 와야만 신성을 만나, 영체님을 만나가 아니야. 영체님을 올바로 만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아기들이 밖에 나가서 그 영체님의 사랑으로 장착해서 세상에 그 힘들고 아픈 세상에서 두려움 수치만 받는 세상에서 그 영체님의 사랑만 딱 바라보고 영체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날 공격해도 영체님의 사랑을 받은 아기는 여유가 있죠. 그쵸? 영체님의 사랑, 신의 가호가 없는 아기는 어떠냐면 공격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같이 확 공격하고 그 미움의 지옥으로 빠져들어. 그럴 때 이제 삶은 지옥이 되는데 영체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충분히 마음으로 잘 받고 있는 아기, 아픔을 인정한 아기는 그 힘든 세상에서 지옥에 안 빠지면서 지옥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죠. 신의 사랑을 모르는 아기들이. 그래도 그들을 여유있게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 수가 있어.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걸 계속 알려주고 그게 이제 여기에 못 오는 아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영상도 올리고 영체님을 알리는 곳이에요. 온 세상에 영체님 사랑이 가득한데 그걸 올바로 받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받을 수 있는 거야. 특정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사실은 모든 종교나 수행단체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받을 조건. 아픈 마음, 내가 버리고 있고 학대하는 그 내가 버리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돼.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분께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잘할 수 있는 아기는 세상을 살 때 그 영체님의 사랑을 받아서 신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단체를 특정하게 가서 돈을 내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룰을 지키면 사랑을 받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만 보고 내 마음을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내 열등이 아픔을 버리지 않고 인정만 하고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거를 습득하는 게 사실 시간이 걸리고 사람차가 있어요. 어떤 아기는 바로 습득을 하는데 어떤 아기는 조금 너무 조상 대대로 오래 버렸어 아픈 마음을. 그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계속 영체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기는 전하고 이걸 알리고 그런 거지. 특정 어떤 룰이 있지 않아요. 룰은 오직 한 가지. 그런 에고의 아픔, 내가 영체님의 자식인 거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하고 내 마음만 쳐다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영체님의 사랑은 항상 나한테 와요. 이렇게 살게 되면 세상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오직 영체님의 사랑, 신의 사랑만 의지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권력자라도 나는 그 앞에서 당당해요. 이분의 사랑 의지 않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는 여자 남자한테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매수도 안 당하고 내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어디에도 의지를 안 할 때 에고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따라와주고 세상은 나를 수치주지 않아. 근데 많은 아기들이 왜 수치당하느냐 하면 영체님의 사랑, 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고들한테 인정사랑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들은 나를 노예로 만들어. 사랑을 구걸하니까 애를 쓰면 더 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일해줘봐. 더 일해야지. 실수 한번 하면 막 수치주고. 하지만 신의 사랑, 영체님의 사랑만 보는 아기는 그렇게 애쓰고 막 절절매지 않아요. 내가 할 만큼 해주고 당당해.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이 수치주거나 그 사람이 뭘 요구해도 거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상처 안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에고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벌 주는 건 에고밖에 에고밖에 없어요. 영체님이나 성령님이나 신의 존재는 사랑이다. 그거는 신을 모르는 아기들이 하는 얘기야. 거짓이에요. 신에 대한 모독이고 거짓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도 잘 몰랐어. 그거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지 잘 몰랐어요. 이런 사랑인 줄은 나도 몰랐어요. 영채님과 동행한 지 지금 2년 되면서 내가 엄청 많이 울었어. 난 영채님을 받으면 별로 안 울고 아픔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받고 나서부터 그분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픈 게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고 한 번도
저아기는 나쁘다 밉다 한 적이 없고 내가 어떨 때 어떤 아기들 혼내키면 너무 아파하시고 사랑하고 아무리 적대시한 아기도 그 아픔을 보고 이렇게 치유하려고 하고 항상 그랬거든.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는 거지. 예고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지. 그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건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듯 그분이 존경스러워서 그렇잖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분은 없는 거야. 그냥 사랑밖에 없어. 단 한 번도 누구 쟤는 잘못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쟤는 저렇게 나빠. 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없어. 혼내줘라 이런 게 전혀 없었어. 너무 아프다 우리 애기 얼마나 힘들어 이런 이거밖에 없는 거야. 너무너무. 그리고 사랑을 주는데 이야기가 안 받고 막 미움 쓰고 그러면 그게 가슴이 아플 뿐. 그분.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애고가 어떨 때 어쩔 수 없이 혼내주고 하면서도 영채님이 너무 아파하니까 내가 그게 최소한으로. 하고 나면 아프고. 그래서 혜라 엄마가 이제는 점점 더 너무 아파서 이제 못 혼내키잖아. 옛날하고 다르게 정말 어이없어도 못 혼내키는 게 그분이 너무 아파하고 그 아기가 아픈 걸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지. 아, 모든 애고들이 말하는 심판하는 신이 있고 신이 진노하고 이런 건 없구나. 그런 건 없어요. 몰라. 뭐 다른 깨달은 사람이 완성한 영혼은 어떤지 모르지만 헤라 엄마의 영채님 내가 아는 신성, 내가 유일하게 아는 신성 그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그분을 나는 너무 사랑하고 그런 그분이 유일하게 하는 일은 대속하는 거야. 아기들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아기의 아픔을 느껴서 아픔을 대속해요. 대속하니까 죄, 족쇄가 풀리는 거야. 그 자기가 버려서 그 아기가 아프잖아. 자기 아픈 마음이. 근데 그걸 느껴주잖아. 헤라 엄마도 마음 쉬워할 때 그걸 느껴주잖아. 그 아픈 마음. 대속이지. 그러니까 영채님은 대속해서 인간의 죄를 풀어놓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죄를. 아픔을 느껴주잖아. 자기가 자기를 버렸잖아. 아까도 봐. 너는 응? 엄마가 응? 하녀 취급하고 어? 사랑 안 하고 버린 여자니까 넌 죽어야 돼 하고 자기를 지옥에 빠뜨려서 막 학대했는데 그 아픈 아기를 영채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파하고 그 아픔을 다 느껴주고 자기가 버린 자기 마음을 영채님이 대속해주면서 사랑을 주니까 그 아기가 족쇄가 풀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에 사는 거야. 완전한 천국은 자기가 자기로 완전히 사랑해서 자기가 영채님의 자식, 본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 불성의 자식임을 아는 거지. 어떤 뭐 이름은 표현은 뭐 어떤 걸 해도 다 좋아요. 뭐 어떤 그런 신성의 자식임을 알고 절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허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종교인이나 수행자 그 수행 단체 종교 단체에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들도 그러느냐? 두려운 거야. 이야기가 잘못될까 봐.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돼. 자 어떤 걸 프레스를 가해 억압하면 어때죠? 튀어 오르려고 그래 응수처리. 가만히 내비두면 괜찮을 걸 억압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참으면 참을수록 프레스를 가할수록 마음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억압하면 반항심이 생기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그냥 사랑으로 허용하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혜라 엄마가 맨날 허용해주면 나중에 마지막에 아이 다 만족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러잖아 우리 아기들이. 다 받으면 엄마 사랑 받으면 흐뭇한 거야. 다 필요 없어. 뭐 돈 갖고 싶어요. 막 이랬다가 그래 다 줄게 막 이렇게 하면 다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용하면 오히려 안전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성폭력도 왜 이러나. 나쁜 거야. 보지 마.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니까 호기심에 더 보고 참았다가 막 일이 나는 거지. 허용하고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자기를 사랑하면 수치 주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그거를 딱 막고 이건 안 된다고 막 통제하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게 신성이죠.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다 뭔가 나 아까 헤라 엄마가 영채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주시면서 아 그냥 영채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랑이 사실은 다예요. 왜냐면 그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는 모든 에고의 사랑은 다 영채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 모든 에고의 사랑의 합
그리고 모든 풍요의 근원이고 모든 인기와 명예와 모든 인정의 근원이고 그래서 그분 사랑을 받으면 다 만족이 되고 만족된 인간은 풍요로움이 사랑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야. 근데 분별심으로 뭘 요구하고 뭘 가져야 되고 에고들이 집착 쓰고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신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자기 마음을 허용하면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의 천국에서 살게 되고 마음의 천국에서 살 때 현실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신성을 진짜 아느냐고. 그 신성의 사랑 속에 잠겨서 그분의 실체를 진짜 안다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인간을 억압하고 족쇄 채우고 너는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고 넌 죄인이라고 하고 심판받는다고 하고 벌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 스스로 벌 주는 걸 너무 아프게 생각해 신성은. 그래서 그만두고 오라고. 자기를 학대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고 여기서부터 그 미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체님의 세상으로 신의 세상으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게 바로 신성의 사랑 영체님입니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영체마을에서 이렇게 영체님 사랑을 알리고 헤라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많은 종교인들에게 우리 아기가 아기와의 대담이 특히 이제 우리 아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난 그분과 참 이렇게 대담을 하고 싶어. 그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 조금 남성적인 사랑이지만 성령님도 오직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공부되고 영체님 모시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이렇게 영체님의 사랑으로 들으면 너무 공명하는데 예전에 내가 이걸 머리로 들어서 몰랐구나. 그분도 그렇게 사랑을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면서 진짜 깨달아서 신과 동행하는 그런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왜곡된 부분이 많은 거지. 그런 부분을 좀 깨고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자,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희 물러갑니다. 안녕.